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파이어. 뭐 하나 더 말했지 너. 했어. 아, 했어. 자, 여러분 저희가 구독자분을 양양으로 모셔가지고 같이 하는 컨텐츠를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먼저 저희한테 연락 온 구독자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내일 놀러 오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집도 청소하고 그분들이 오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딱 봤을 때 제일 더러워 보이는 게 뭐예요, 은혜 씨? 제 머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자랐거든요. 옆머리를 보면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약간 보라성게 같기도 하고. 자, 그럼 그래서 머리 정리를 하려고 미용실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가 항상 아, 나 가는 미용실이 있네. 아니 내가 할 너 할 수 있어? 그냥 그 대충 윙윙 함. 아니야 저는 전문 바버. 아니, 전문으로 해줄게. 하면은 솔직히 저도 집에서 컨텐츠 하고 좋은데 저는 바버샵 거기 가서 자르거든요. 진짜 진지하게 장난 안 치고 열심히 해볼게. 아 진짜로? 우리 집에서 미용기를 본 적이 없는데. 있어. 어디 보자. 어 진짜 있네. 베이비 프로? 애기들 쓰는 거 아니야? 장난이. 돼? 오 상만이도 이거 잘 밀었어. 아니 상만이가 밀리겠지. 애견용인 거야? 아니면은? 아니야 이거 애기용이야. 아 애기용이구나.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너 진짜 할 수 있어? 이거 다 탭 있잖아. 52mm, 9mm. 나 3mm 필요해요. 3mm 다 있어. 오 이거 3mm야? 3mm. 2mm 치고 3mm로. 아니야 다 3mm야.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여러분 이게 맞아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와 이거는 뭐지? 뭔데 그거? 아 0mm는 이렇게 끼고 하는. 0mm 다치지 말라고. 이거 쓰레기통에 일단 버려놓게. 혹시 모르자 이거 실수한다고 미용사분들도 실수하는 게 이건데. 이것도 있다고 층 나 있는 거. 아니야 층 안 내. 너 이거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이게 층을 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전문적인데? 믿어보라니까. 알겠어. 근데 좀 궁금한. 믿어보라 마이보라. 갑자기 광고도 안 받았네. 믿어보라 마이보라. 자 여러분 근데 방금 상만이 얼굴 보면서 못 믿을 거 하나 생겼어요. 상만 이마에 층 나 있는 거 뭐야? 이건 나도 실수. 괴롭겠다. 여러분 살면서 그래도 와이프 믿어봐야죠 한번. 나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머리 망치면은 삭발하면 되죠. 믿어봐 마이보라. 오우씨 개 무거워. 여러분 개쩔죠? 여기 빛이 내 얼굴 개쩔죠? 개 날생겼죠? 예 손님 앉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잠시만요. 저 포대 없어요? 아 잠시만요. 예 깜짝이야. 옷에 그냥 다 쏟는 줄 알았네. 은혜야 잘할 수 있지? 뭐야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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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왜 비닐 은혜야 그게 뭔데? 은혜야 아니 아 어깨가 안 맞네. 어, 이, 뭐지? 아, 예. 아. 됐죠? 네네. 마이크에 비닐 소리밖에 안 들어. 좋네요. 야, 이거 너 근데 좀 제대로 했다? 그럼! 아이씨, 장난 아닌데? 미용실 놀이. 놀이요? 저. 나는 진지한데, 은혜야? 나도 진지해. 오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뭔데? 핀이 없어. 핀이 없다고? 응. 그냥 실핀으로 해야 돼. 실핀 야무지게 준비했네.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아야, 잠깐만. 아! 아우씨. 오빠 어디까지 밀어? 아니 거기부터 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아 여기 층이 나 있네. 딱 그 전까지. 잠깐 기다려. 닥쳐. 롯데다. 어 잠깐만 3mm야? 아 잠깐만 어 무서워. 미쳤냐 진짜로? 진짜 3mm로 미는 거 맞아? 여기 그랬나로 없어? 원래 없어. 엄마가 안 줬어. 아, 대고 밀어도 돼? 어, 어. 아 뭐야? 오. 아 뭐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뭐 지금 삥만 소리 나는데? 아니 그거 왜냐면 머리카락이 걸려서 그래. 아 진짜? 아니 거기는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 나 아니 아 ㅅㅂ로마 닥쳐. 이제 좀 자르는 소리가 나네. 거울 줘볼까? 이게 뭐야? 왜? 여기 머리 뭐야? 어디가? 어디에 된 거야? 괜찮지? 여기 왜 남았어? 여기? 고개로 다 밀어? 어 여기 다 밀어. 아니 거기 너 남아있었잖아. 남아있었어? 아니야? 어 몰라. 아 빨리 말해봐. 뭐야 나 어떡해. 네가 머리가 내 머리 지금 왜 이래. 뭐 추노야고. 아니야 원래 있었어. 이만큼 그래? 기를 수가 없어. 나 모르겠다 그냥. 대충 해줘. 나 몰라. 뒤에서 미는 거야? 뒤에도 어느 정도는 짧은 부분을 미는 거야. 떠나와. 개소리 하지 마. 닥쳐. 군대 야. 갔다 왔어. 어, 뭘 이런 거 하지 마. 뭘 이렇게 하는 게 맞네. 개빡치네. 야, 네 리액션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고 지금. 롯데지 솔직히. 아니 뒤에서 웃음 소리밖에 안 들으니까 개빡치네. 아니 뒤통수를 미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모르겠어. 그러니까 뒤통수를 어느 정도 밀어두고. 야 얘기 들어. 도토리가 돋댔네. 아 잠깐만 은혜야 여긴 또 달라. 근데 내가 지금 바버샵 간다고 했잖아. 아니 여기 길게 나온 애들 있지? 덮는 애들 원래. 어. 기저 너 내 얼굴 쳐다도 봤냐 평소에? 아 미안해. 네가 잘할 수 있다 그랬어. 배신감에 쩌들었어 지금. 아 왜 화가 났어. 아 미안해. 아니 은혜야 혹시 보니까 밑에서부터 좀 밀어요. 여기 뒤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X 됐다. 와 은혜한테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잖아. 이거 멋있어? 어. 너 아직 있구나 깍지가. 잠시만 여기 지금 남겨있는 거야? 응. 안 남기는 걸 알고 있는데 보통 라인 빼고 다 밀어 그냥. 뒤에 머리는 그럼 어디까지 밀어야 되는 거야? 뒤에 머리는 여기 그냥
뭐야 이게? 잠시만. 이게 뭔데 여기? 여기 뒤에는 미용실가. 뻥 죽게 됐어. 괜찮아. 일단 밀어봐. 아니 왜 위에를 왜 쓰다듬는 데 지금? 이해가 안 가. 지금 너가 하는 행동이. 무서워. 넌 아예 아무것도 모르. 무섭다고. 무서워서 못하는 거라고. 오빠. 너 진짜 뒤질래? 이게 뭐야? 잠시만. 잠시만. 거울 좀. 거기까지라고 했잖아 너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여기도 이렇게 밀어야 되나 봐. 여기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어디까지 미는 거야? 여기 이렇게 뭐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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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더 이상 해보자. 아 뭘 해봐.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야 수습이 되지. 우선 그럼 여기까지 밀게. 왜 이렇게 여기 길어? 아 여기가 길다고? 여보? 한 번만 여보라고 하지 마봐. 그만하자. 뒤에 좀 해보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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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은혜야 너 사촌 동생 민지 미용한다 그랬지? 민지야. 네? 내일 나 예약할 수 있어? 네. 네 사촌 언니가 나 머리 잘라주다가 지금 머리가 좀 망했거든. 아 진짜요? 수습을 좀 해줘야 돼. 많이 망했어. 어떡해. 나하고 어떻게 수습하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그만두는 게 아겠지? 일단 냅둬봐요. 알겠어 냅둘게. 자 그럼 일단 한번 샤워를 하고 와볼게요. 괜찮은데 카메라로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만약에 진짜 괜찮다면은 내일 미용실 안 가고요. 너 왜 쳐웃어 지금?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가. 여러분 어때요? 여기 내 뒷머리 저 애교로 여기 남겨놨는데. 내가 그럼 지금 유튜브를 보고 다시. 아니. 오빠 나 니네 자르는 법 알았어. 내가 유튜브 봤거든. 은혜야 너 상만이도 자르지 마. 상만이도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근데 멋지다. 근데 뭐 누가 뒷머리 보나. 너 괜히 사투리 쓰지 마. 멋있어? 멋있어 여기. 아니 뒤에 도대체 여기. 이렇게 멋지다. 그 여기만 좀 자르면 어때? 이건 뭔데? 1세대 아이돌. 아 그럼 나 한번 이거 머리 한번 만져볼게. 어때? 좀 만져봤는데? 괜찮아. 그렇게 앞만 보여줘. 아 근데 좀 깔끔하긴 해. 못 잤으면 좀 괜찮다. 이건 좀 깔끔하지? 그럼 뒷머리 안 보여? 한번 봐봐. 나도 이거 몰라서 그래. 차라리 뭐다 벗는 게 나아. 어 진짜로? 어.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이마트에서 이러고 있어. 도마뱀인 줄 알 것 같아. 옷도 왜 도마뱀이야. 근데 여러분 이따가 구독자분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밤에 미리 장을 봐놔야 되거든요. 이마트를 가야 돼요 지금 이러고. 괜찮아. 그럼 뭐 동화뱀인 줄 알겠지. 어. 그럼 그래. 근데 어제 미용실 가서 수습하면 되고. 은혜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더운 데 맞지? 어 근데 나 또 하고 싶은. 내가 미용하고 끊어줄게. 그냥 거기 가. 알겠지. 근데 일단 저희 집이 좀 더러워가지고 집 청소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어 여기 나와 있어 임마. 들어가. 우리 아 어 미안해. 우리 페페도 지금 아주 잘 놀고 있습니다. 우리 피피기도. 피피야 밥 한번 먹을래? 우리 피피기도 아주 맨날 배고파 있어 문제야.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맛있어. 처먹었으니까 좀 자. 은혜야. 야 얘 또 풀 뽑으러 갔나 보다. 아니 풀 그렇게 안 뽑아도 되는데? 은혜야 그만. 네 머리를 못 잘라서. 얘도 도마뱀으로 만드는 거구나 지금. 뒷머리만 조금 하면 괜찮은데. 야 그만 착해라 진짜. 너 이거 진짜 찐이지 근데. 그럼 가짜야? 아니 그래서 얘 거 자르고 있었어. 자 이게 내 뒷머리다. 라삭떠라. 제 풀 좀 뽑을게요. 라삭 김은혜 머리 라삭 사물라 라삭 부르도 김은혜 머리 라삭 사물라 라. 일하라고 했잖아. 여보 나 또 뭐 할 거 있어? 오빠 여기 그냥 홈으로 쳐. 홈으로? 그럼 내가 잔 작업 이런 거 할게. 그거 내가 또 잘하지. 어때? 내 별명이 나루토였거든. 그냥 꺼져. 오빠 풀 떠오른다고 이거 못하는 척 하는 거야? 일 하기 싫어서? 아니야. 내가 순식간에 여기 다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돼지는 소리 안 나게 해라. 봐봐 한 번에 다 날라갔잖아 지금. 얘나 버릇이야 이 새끼야. 나 하지 말까? 하지 말고 그냥 꺼져. 자 여러분 이제 풀 어느 정도 뽑고 상만의 애견 카페 갔다가 이마트를 가서 장을 볼 건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모자 써봐라. 두 가지 중에 골라요. 캔모 비니. 자 일단 비니 1번. 아니 오빠 뒤돌아. 이렇게 하면? 어 그렇게 하면 괜찮아. 멋있어. 아직 콩깍지가 있나 봐. 어머 어떡해. 이거 좀 잘라야겠다. 왜 이거. 어디? 잠깐만. 왜? 이게 뭐야 리바? 들어봐. 저거 잘라. 아 자르지 마. 아니 그거는 잘라도 돼. 아 싫어 그것도 싫어. 아 돼. 아 잠시만. 잠깐. 아 됐어 이제? 이리로 와봐. 아 하지 말라고 진짜로. 아이씨. 자 비니 1번. 이거 프로듀스 101처럼 해줘. 어. 여자 아이돌 버전이야? 어 아니면 무대 끝나고 난 버전을 한번 해볼까?
진짜 개 싫어. 과호호 뭐 이 새끼야. 이거 뭐냐 갈게. 일본 아이돌 버전이야? 어때 뭐가 나? 왜 웃어? 주먹밥 같아. 아 이거 모자 나를 안 맞. 비니 쓸게. 비니. 비니 너가 씌워줘. 이번에 성공하자. 아 입에 물려. 저번에 하니까 되더라. 응 그렇죠. 그땐 네 손이 없어서 한 거잖아. 배놈 같아. 자 여러분 상만 데리고 바로 갈게요. 네, 여러분 지금 상만이 애교 카페 가고 있습니다. 그만 봐라 진짜로 진짜. 자 여러분 지금 도착했는데 오늘 카페에 사람 진짜 많네요. 오빠 머리 어떡해. 얘 봐봐. 상만아 가서 놀아라. 에이 왜 이렇게 귀엽냐. 오빠 이렇게 가 내가 가려줘. 그거 상만이 똥 담는 비닐로 가려주지 마. 은혜야 뭐해 빨리 와서 가려줘.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뒷머리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좀 전에 저 봤거든요 뒷머리 개 심각하던데요 이거 모르는 일이요. 자 여러분 이제 내일 구독자 오니까 장 좀 보러 가도록 할게요. 아 상마 너 너무 편해 보이는데. 쳐다보는 거 봐. 자 여러분 지금 식자재마트로 도착했는데 이마트 가려다가 뒷머리 때문에 조절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사람 적은 식자재마트로 왔습니다. 너가 오늘 아주 이 브이로그에 큰 분물이 일으켰다. 근데 은혜야 이게 뒷머리가 문제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뒷머리를 다 감추면 되는 거잖아. 지금 됐지? 그지? 무서워. 무서워? 어. 아무도 안 건들 것 같아? 빨리 내려. 뭐 살 건데? 일단 고기를 싸자. 은혜야 되지? 아니요 그랬다 오는데 또 사야지. 오. 자 여러분 소고기로 하겠습니다. 은혜야 이런 거 좋은데? 체크 등심 이런 거 항정이잖아. 은혜가 항정살 진짜 좋아해요. 항정 하나랑 오 이거네요 업진살. 이게 진짜 녹아요. 아니 이거 적어 은혜야. 1.2kg는 사야 되거든? 네. 우리 둘이 600g 정도 먹거든? 어 오빠 빨리 골라. 아 왜 미국산이 없는 거야? 여기에 있어. 어디? 호주산. 이것도 좋긴 한데 섞어 우리 진짜 개쓰레기 같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돼요. 왠지 아세요? 내일 알게 될 거. 오, 야 이거 가성비 찔이네. 그거 뭔데? 이거 꽃살. 맥주 뭐 살까? 이런 거 하나 살까? 치즈 맥주? 아 비싸다. 너 진짜 쓰레기다.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내일 알게 되실 거예요. 냉동실에 안 넣어도 되겠지? 냉동실에 소고기를 왜 넣으시지? 너 왜 이렇게 씨씨붙여 내 머리 봐봐. 야 사과해. 아 멋지다. 자 여러분 지금 은혜는 또 풀법으로 나가 있는데 지금 뭔가 이상하죠? 네 상만이 거의 고양이입니다. 와 난 팔 없어. 팔 없어. 여기 뒤에 봐봐. 얼마나 조사놨으면은 조조났네 다. 내가 그거 여기 사무라이 하면서 장난치던 데 아니야? 거네서 아주. 내일은 거기 마무리하고 내일은 죄송한데요 구독자 같이. 오 멋있다. 너 할 수 있어? 뭔 소리야. 아 뭐야 진짜. 여러분 오늘 자고 내일 보겠습니다. 웃어. 나 머리 자르러 갔다 온다. 가지마. 가지마. 한 번만 보여줘. 웃어? 자 여러분 지금 미용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뒷머리 이거 다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변신하고 옵니다잉. 살릴 수 있어? 당연하죠. 어 역시 령신하고 왔습니다. 아 련신. 자 이제 조금 뒤에 좀 깔끔하게 그래 이거지. 아이씨 가서 은혜한테 자랑해. 여보 어때? 좀 망한 거 같은데? 사촌동생이라고 막말하네. 으이씨.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곧 구독자분들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마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은혜는 치장 중입니다. 야야 목 터지겠. 어 어깨 왜 바로 칠 바로 칠라고. 제가 이렇게 어제부터 이 구독자한테 이래도 돼 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곧 밝혀집니다 여러분. 아 오신다 오신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은혜야 떨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시간 걸렸어요? 7시간 정도 걸렸는데. 아 그렇구나 리발렛기야. 여러분 제 편집자입니다 성훈이. 안녕하세요. 오늘 성훈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도아야 되게 도아야 왜 이렇게 컸어? 아이 제수 씨 닮았어 아니다. 맞아. 뭘 맞아? 여 이제 걷네. 야 4개월 만에 이렇게 컸어?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유 어서 오세요. 편하게 구경해. 저 나 구경을 한 것 같아가지고. 매일 보지. 너가 소개해 줘. 이게 영국인가? 아방가르드인가? 전화에서 나온 것도 크다. 다 그래요. 엄청 크죠. 형님이랑 형수님 큰 거야. 너 방금 어깨 살짝 올라가는데? 어 천천히 다가갔나. 진짜 도화 겁이 없다. 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도화 진짜. 낯을 가려. 진짜로?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 못 알아보고. 아 진짜로? 도화야 할아버지야. 어 미안해 미안해. 도화 나 좋아하는데. 아 옛날 얘기입니다. 4개월 만에 변했다고? 도화야 안돼. 도화랑 친해질 말하자. 헌터 팡이요.
아 아니네. 도화가 예전에 만났을 때 제 수염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괜찮아 만져도 돼. 더 변했어. 도화야 거기 상만이 자리인데. 상만 도화가 너 부신다. 뭐야 자기 상만이. 뭐야 야, 도화야 상만이가 엄마 뺏었다. 괜찮아 괜찮아. 어, 저 핥았어 핥았어. 뭘 또 선물 가져왔어 성훈아.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되게 무게가 애매하다 이거 뭐. 오 너무 귀엽다. 이거 어디서 나오셨어요? 배달. 오 야 너무 귀여운데? 조개 같은 거. 그러니까 어 리액션 좀. 은혜가 리액션이 없어. 왜냐면 그런 리액션 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가짜 같다는 느낌이 든대. 아... 근데 오늘 가짜를 한번 보고 싶거든 나. 마스크 쓰고 한번 더 해야 될까? 너가 모자이크 해야 되구나. 자 썼다 하나 둘 셋 큐. 얘 도망가는데? 어. 전화 근데 너 멀리서 왔잖아. 근데 좀 배고프잖아.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또 기똥찬 거를 준비했거든. 어. 은혜의 소원을 오늘 이룬 날이야. 혹시 그 소원이 뭔지 아니? 아니 설마. 자, 여러분 오늘 김은혜의 첫 번째 오마카세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먼저 김은혜 씨가 나오기 전에 박수와 환호성 한번 듣고 갈게요. 박수와 환호성! 아 좋습니다. 자 이제 김은혜 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은혜 씨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 와이프 은혜 소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김은혜 오마카세! 오늘 어종이 뭔가요? 방어. 부실이야 부실이. 부실이. 두 분 회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코 바로 떠가지고 어. 한번 맛있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 그러면 얘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자 한번 시작해보세요. 대회처럼 하지마. 오오오 오, 톡톡이 나왔습니다. 톡톡이 리액션 한번 주세요. 야, 놀랐어, 놀랐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 퇴장했습니다. 리액션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요즘 도통 울지 않던데. 잘 우는 아이였네요. 어때요, 내가 잘 되고 있어? 어, 톡톡이. 피부여서 모자이크다. 도화, 구경 왔어? 어때? 인상을 엄청 쓰고 있고. 어, 야, 갈비대, 어우. 오. 야. 너무 많이 썰었다. 너 그런 말 많으면 잘해보여. 성훈이 리액션 봐라. 도화한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거의 지금 동물원 느낌이에요. 너무 가까이 오신 거 아니에요? 껍질 벗긴 거 은혜 한번 보여줘. 은혜가 제일 약한 게 껍질 벗기는 거거든요. 누가 그래? 어기야기야라. 다들 왜 쳐주세요? 어기야기야라. 형수님 조금 현타 오신 거 같은데? 이맛에 결혼했어. 저희 그리고 숨은 관객이 있습니다. 상만아 미안하다 너 나오면 너 위험해가지고. 오 다 됐나요? 네 다 됐어요. 떨렸네. 어 진짜 좀 떨더라 은혜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이라. 자 어슬썩이로 잠시만요. 안 벗겨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자 요 부분 토치로 조지면 됩니다. 자 이 토치를 여기 직접 어디였어? 예? 아 안에서 관람을 하고 계셨군요. 아 좋네요. 너무 덥고 아기도 있으니까 안에서 관람하고. 빠야! 빠야!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 비늘이 타면서 괜찮아져요. 오우야. 아, 야, 내 테이블 탔잖아. 아, 됐습니다. 자, 성훈아, 직관 한번 하러 와. 아, 그럼요.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안에서 누워있다 카메라 드니까 일어나던데? 아,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는데, 일단 뭐 요거는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맞지? 탈진할 것 같아. 그래, 그래, 은혜. 아, 너무 고생했다. 와. 아, 그래. 아, 나도 이거 이렇게 제대로 뜬 거는 처음 먹어봤어. 참돔도. 아, 어, 먹었지, 먹었는데. 벗어도 될까요? 네네네네. 아 미안하다 성훈아 내가 허락할 게 아닌가. 아니 어제 성훈이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몸이냐면 은혜가 춥 한데 늪 부분에 갑자기 얼굴 공개됐다가 딱 가려지더라고. 공개 있었나? 어 있어가지고 내가 막았어. 엄마 마스크 써? 보기 싫어? 너무 멋있다 언니야. 너 진짜 응. 와 근데 좀 떨렸더라고. 좀 긴장했어. 어떠시던데? 이건 거의 병원 아니야. 그래서 약간 더 감동적이지 않았나. 성훈이 이런 식으로 해. 화법이 가시가 나오네? 많이 떨었네. 원래 가시 한쪽 안 나오네. 이만한 가물쥐 있어도 가시 하나 안 나왔네. 맞지? 아니 너무 더우실까 봐 기다리시니까. 아, 어떤 명작에도 오게틴이 있다고? 나랑 비슷해. 이게 그 모나리자의 옅은 눈썹이야. 아 너는 은혜 옅은 눈썹을 봤구나. 은혜 생얼 나왔을 때 혹시 서프라이즈? 우와
이거를 다시 가자. 편집장 한번 살려야죠. 자 이제 먹었으니까 어디 나갈까? 도착! 도아씨 누추하지만 타세요. 야외 카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뻗었네 뻗었어. 지금 도아가 자서 조용히 해야 돼. 도아가 자면 성훈이 얼굴이 펴. 아 엄마 아빠의 모습입니다. 아, 성훈이가 아빠라니. 어이구. 뭐야 야, 진짜 지렁이잖아. 이상하게 강아지들이 지렁이 보면은 몸을 비벼 맞지? 진짜 마약이에요 마약. 고기 드시죠 이제 고기. 성훈아 내가 금방 할게. 빨리 드세요. 빠야. 도도도도도 성훈이 조져. 도와드려요? 아 아니 내가 다 할게. 같이 해요 같이. 아니야. 잠깐만 리발레 켜. 아 성훈아 뭐 와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하냐. 은혜가 시켰어? 시킨 거라고는 할 수 없는 게 그냥 비워준 거라. 뺨 안 맞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냥 몸이 움직였을 때. 성훈아 궁금한 게 있는데 네가 생각했을 때 실제 나의 성격. 보통 록 같은 게 아니지. 은혜의 생얼 편집할 때 느낌. 보통. 그럼 앞으로 이거 촬영하면서 내가 네. 이런 점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은혜님 생얼이죠. 약간 메이크업을 배우셔서. 아 은혜 생얼이 문제구나.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많이 샀지? 네. 얼마 나왔을 것 같아? 아 가격표 다 써놨네. 아유, 일부러 그랬어? 아씨. 혹시 숙소 오늘 어디서 자니? 모여서 이제 구해야죠. 아. 내가 보여준 것 같은데? 아 역시 유도신분에 안 넘어가는구나. 네. 사실 복지라고 할게 왔을 때 그냥 숙소 잡아주고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할 따름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지금 직업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동.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을이에요 사실. 성훈이만 저를 나락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나락할 게 있나? 없지? 가도 같이 가니까. 근데 나락할 게 없지 맞지? 사실 뭐 아, 어제 보내준 영상 있잖아. 수정사항이 좀 있긴 한데 지금 내 노트북 장난 아니야. 없어 여기서 수정할게요. 아니야 야 이거는 내가 용납이 안 돼. 너를 초대해놓고 너를 일시킨다는 게 아니 뭐 스스로 나를 가겠다. 야 여러분 무서울 냈게요. 이거 무서울 냈게. 어 탑니다 탑니다. 네. 자 이제 소고기. 오우야 핏기 있는 게 좋아? 좀 적당히 있는 거? 적당히 있는 거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로 가겠습니다. 알겠어. 미디움 레어로 알겠어. 다 떼질 하지마 임마. 개빡치네. 내가 가서 쉬어. 내가 혼자 다 하고 있었어 갑자기. 뭔 소리야 나 과채랑 저러고 다 했는데. 맞아. 으이씨 대수 씨 이럽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아주 그냥. 아 성훈아 아유, 편집 좀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너무 잘 하고 있고 늦지 마시고. 은혜야 너 마실 거지? 당연하지. 성훈아 한번 항상 마스크 잘 착용해 줘. 그 마스크 삐꾸내지 마시고요. 도와 쭉 날아서 돌아가지고 입에 들어가자니. 어 너무 맛있습니다. 어. 혹시 여기 있는 고기에 있는 피도 모자이크 할 거야? 형님이 원하신다면. 이건 쉬어. 또 성훈이가 건배사 기가 막히게 또 애기 안고 있는데 빨리. 아 도아를 위하여. 위하여. 도아의 건강을 위하여. 아까 성훈이랑 얘기했거든. 편집하면서 제일 록 같은 점 은혜 쌩얼. 살 뒤에서 명령어 넣으셨군. 뭐가 진짜요? 편집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그 은혜는 좋아한다. 엄청 봐봐. 표정부터 짜증나. 자, 여러분 참고로 성훈이가 잠을 못 잤어요. 어제 밤새고 지금 왔지. 그죠. 그래서 먹고 빨리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 제가 잡아뒀거든요. 질성끔. 자, 하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혹시 편집 이런 거 때문에 두 분이서 싸우신 적 있어요? 다행이다. 집에 안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겨내야 하는데 이기기 쉽지 않네요. 그렇죠 쉽지 않지. 한국 대 브라질 느낌? 그냥 가라 집에 지금. 제가 선물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아 뭐 또 선물이 아까도 줬는데 이거 봐 성훈이가 많이 준비했어. 누구 선물이야? 은혜님 선물. 아 또? 어 나 괜찮아. 사실 형님 선물입니다. 형님 선물. 아 그래요? 금괴. 아 어. 야 이거 쫄짱괴인데 완전. 이걸 어디서. 야 우리 이사하면서 금거북이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해달라 그랬거든. 근데 어디에 놨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조만간 금괴 한번 해. 진짜 그거 아니야? 얘 이거 어, 뭐야? 무겁지. 죄송합니다. 3,000원. 뒤질래? 아 고맙다 성훈아 이거 잘 쓸게. 진짜 개 아니에요? 아, 아니죠. 아, 부럽다. 나 이런 거 못 집는데 은혜한테. 도화가 사투리 쓰면 운대요. 기분 좋은데? 왜 졸린대? 왜 졸리냐고? 아빠 그게 궁금해. 왜 졸린대? 우리 애기 왜 졸린대? 성훈아 네가 우는 거 아니야? 도화 너무 평온한데?
너무 괴롭힌 노가리. 내성이 생겼네. 성훈아, 가기 전에 임무가 생겼다. 꽃매미가 들어왔다. 헌터 무늬 돼보지 않겠니? 잡을 수 있어? 아, 그럼요, 이거. 그렇지. 보여줘, 편집장. 맞아. 그렇지! 뼈 29개 뿌렸어. 개소리하고 있네. 성훈아, 조심히 가. 잠깐 비줄게. 성훈아, 조심히 가. 고생 많았다. 그래, 꺼져라, 이렇게. 여러분, 편집자고 합니다. 실력 상관없고요. 인성만 봅니다. 얼굴로 저렇게 잘렸어요. 자, 여러분께 구독자인 성훈이를 초청하는 브이로그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독자분을 초청해서 하는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고 싶다.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독자 한 팀 딱 두 분의 한정에서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시면은 제가 보고 이제 선정을 해서 그분과 날짜를 잡아서 같이 그냥 해루지라고 뭐 해먹고 이런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그때는 저희 집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카라방 같은 걸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루지를 하고 카라반 같이 가가지고 요리해서 먹고 그냥 잡담하고 그런 컨텐츠를 조금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 헌터팡이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DM으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 게 서로 마파링 관계가 아니면은 DM을 보내고 제가 읽어도 읽었다고 표시가 안 나와요. 읽지 않음으로 표시가 나오는데 전부 다 읽을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DM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부부 다 상관없습니다. 커플분들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제 커플분들은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남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지워달라고 요청해도 저는 절대로 지워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지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구독자분 기획 영상은 아마 다음 브이로그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그냥 기다려주시면 되고 날짜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되신 분과 제가 조율을 해가지고 정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없어요? 빵이요. 빵이요.